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오늘 조금 서둘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누구보다 오늘 마음을 졸였을 우리 박현수 사장님, 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최근 수요일, 금요일만 빠지는 현상이 박현상 차장이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현상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시장이 오르면서 시원하게 증명했습니다. 네. 네. 그 현상은 절대 박현상 차장 때문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름을 바꿔라는 분도 있었어요. 박현하로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드디어 박현하. 이제 징크스는 깨지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시원하게 깼죠. 네. 오늘 저기 복장이 제가 빨간 걸로 도배했어요 아침에. 정말로. 네. 안에도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네. 외투를 안 입고 오셨는데 이제 겉옷이 거의 조커 있죠. 얼마 전에 조커. 네. 그 빨간색 양복을 그렇게 입고 다니십니다 지금. 그만큼 간절합니다. 네. 간절함이 통했나 봅니다. 통했습니다. 네. 네. 1.5% 네. 그리고 어우. 코스닥이 1.65%. 어휴, 이 정도면 뭐 상한가네요. 상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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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좀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요즘장 대비해서 이런 반등이 본지가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40포인트 이상 반등이 나온 게. 이게 항상 이제 반등을 왜 항상 이렇게 힘들게 한 다음에 나오는지 그게 좀 항상 저는 궁금했고요. 장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생각했던 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장이 항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도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4,27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많이 샀네요.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어제는 800억 정도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네. 공모전인 것 같을 경우는 오늘 기관도 같이 오랜만에 쌍끌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어이구. 예, 기관이 5,900억 매수를 네. 했습니다. 웬일로. 예, 그중에 4,200억이 네. 금융투자. 예.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오른쪽으로 살짝 좀 보내주세요. 네. 이렇게요. 조금 더 보내주세요. 네. 예. 왜냐면 이제 빨간색 타이가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빨간색 넥타이. 네. 그래서 일단 아침에 좀 근데 아침에 시초가가 기분은 좋았습니다.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약간은 좀 이상한 현상이 저희 며칠 전에 그 환율 한번 오류 난 적 있지 않습니까? 장 전에 1200원 찍을 때 오늘도 장 전에 1190원 이상이 갑자기 찍는 거예요. 또 그랬어요? 예, 그래서 거래가 살짝 됐다고 하긴 하던데 경험적으로 그 두 번의 날이 있었는데 그 두 번 있은 날만 장이 좀 올랐거든요. 예, 그날도 올랐었고요. 1200원 찍는 날도. 네. 그래서 뭐 인과관계는 찾기 어렵긴 한데 오늘 장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코스피는요. 제가 명명을 하자면은 기사회생을 한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분위기 전환을 크게 한 날입니다. 이게 종목별로 퍼지는 확산의 속도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 신고가가 나면서 대장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각 섹터별로 다른 종목들도 확산이 돼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종목별로 좀 외국인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이 원래 이렇게 장에 급등이 나오면은 외국인들이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매수 상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오늘 좀 특이했던 게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예, 카뱅 샀어요? 717억을 매수를 했고요. 5%나 올랐네요? 예, 그리고 카카오가 715억.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86억. 네. 그리고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413억. 이런 식으로 최근에 좀 눌려있던 섹터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장이 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기억을 해보시면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NC소프트가 상한가 쳤지 않습니까, 어제?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상한가 쳤는데 오늘 NC소프트가 좀 떨어졌네요. 네, 좀 밀려서 끝났고요. 외국인이 NC소프트를 1000억 정도 매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727억 매도. 좀 안타까운 게 그저께 HMM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2조 3천억인가요? 분기 영업이익으로. 네. 근데 좀 예, 엄청 잘 나왔습니다. 한 분기에 2조 3천억 나왔습니다. 그럼 좀 올라갈 만도 한데 HMM 차트 보시거나 시세 보시면은요. 오늘도 윗골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516억 정도, 18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좀 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면은 네. SM 같은 경우 좀 밑에서 좀 돌릴만 하고 실적 잘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올랐다가 계속 밀린 눌리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뭐 최근에 기관 수급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다리다 보면 오르는데 그런 그 시간적인 간극이 좀 어렵긴 어렵죠. 그래서 오늘도 H&M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때문에 네. 저기 좀 윗꼬리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이렇게 장이 어려웠었다가 첫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에 가장 낙폭이 과대하면서 실적이 좋았던 섹터는 철강 섹터. 철강. 예, 철강 섹터가 오늘 지금 포스코가 3.8%, 네. 현대제철이 4%, 네. 세아제강 7%.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특이점 같은 경우가 외국인은 다 매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오. 기관들이 정말로 계속 팔다가 오늘 첫 수급이라 얘기하는데 처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보스코라도 현대제철 다. 그러니까 기관들 시각 자체도 이 정도면 싸게 떨어졌겠구나라는 시각이 오늘 장이 돌리면서 철강주로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네, 추측을 네, 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조선주도 많이 빠지다가 그나마 최소한 조선주가 조금 돌리는 모습 보였는데 요 며칠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가 4% 정도 올랐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빠졌었던 업종이 올라오는데 기존에 우리가 엔터, 미디어, 메타버스, NFT를 하셨던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날 굉장히 헷갈려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물어보시는 전화가 왔었는데 일단 NFT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게임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른 게임주들 그냥 NFT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실체가 없이 올랐었던 게임주들은 오늘 5% 10% 다 깨졌고요. 네. 그런데 최근 우리가 핫했었던 실체가 보이는 미르포가 지금 동접자 수가 130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뭐, 뭐가요? 미르포요. 미르포?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100만 넘는다 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서버 220개인가 또 늘리면서 네. 동접자 수가 오늘 아침에 130만 넘었다는 얘기가 그 기사가 나오면서 위메이드가 올라있고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그러니까 기존에 요 며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약바이오 오르듯이 다 올랐었다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실체가 좀 불분명하거나 그냥 뭐 나중에 할 것이다 하고 약간 그런 발언이 있어 종목들 같은 게 좀 밀렸고 네. 지금 이제 컴투스라든지 이런 최근에 실체를 IR 통해서 밝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고하게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네네. 이거를 그 섹터 내 대장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일단은 만약에 나중에라도 이쪽 매매하신다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메타버스 굉장히 강했는데 네. 오늘 아침에 장이 갑자기 오르다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 중에서 소위 대장주 노릇을 했었던 신고가를 굉장히 세게 올려서 종목 중에 한정 종목들이 15%가 오르는 거예요. 뭐예요? 위직 스튜디오라는 종목. 위직 스튜디오.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 종목 차트 보시면은 전 붕붕 보는 줄 알았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네. 아, 그래요? 예, 정말로. 근데 오늘 갑작스레 거래가 붕붕으로 바바바바 터지면서 그렇게 오른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15% 한 번에 찍는 거예요. 또 올랐다고요? 네, 올랐는데 오늘 종가를 1%로 끝났거든요. 에이? 그래요? 장중에 많이 흔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장중에 이런 섹터들이 많이 흔들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같이 흔들리게 되고 이 두 섹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활발하게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 이쪽으로 매매를 하고 계신데 여기서 지금 헷갈려 하시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그나마 그 전에 핫했던 섹터 같은 경우는 하이브로 대표하는 엔터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적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가총액도 크고 그리고 이익도 나오고 있는 중이고 하니까는 오늘 엔터 3사 중에서 하이브는 1.9% 여기 전에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SM이라든지 JIP, 뭐 YG 같은 경우는 1% 2% 정도밖에 일단 소폭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추세는 견고하게 유지 중이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급등했었던 섹터가 장이 색깔이 바뀔 것 같을 때 낙폭과대주가 올라오면서 여기를 차익 실현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게 오늘 오전 오후까지 있었었던 이런 오늘 그 장이 올라와서 시향의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또 그 대부시스터즈도 많이 올랐는 모양이죠? 대부시스터즈 같은 잠시만 저거 확인 좀 해보고 대부까지 못 봤고 뭐 대부 뭐 지금 채팅창에서 예, 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대부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지금 5% 정도 올라서 끝난 상황인데 일단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계속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네네네. 종목별로 확산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특징 업종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도체 쪽 그러니까 삼성전자 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 좀 밀렸거든요. 최근에 네. 좀 강해가지고 근데 소부장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소부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PCB 업황에서 대장 역할을 했었던 심텍이라는 종목은 살짝 그래도 강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지만 대덕전자가 오늘 6%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난주에는 심텍만 올라섰고 네. 이제 확산이 되는데 대덕전자 아마 조금 전에 4시에 실적 발표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257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19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도 아 오늘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기 주가가 연장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중이고요.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했는데 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전해질 쪽에 대해서 첨보라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첨보. 첨보라는 종목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네.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온 상황에서 네. 갭상승 5% 하면서 시작해서 강하게 증권을 떴습니다. 네. 근데 그 같은 전해액 쪽에서는 후성이라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후성과 첨보가 같이 강하게 신고가를 썼고요. 오늘. 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종목 그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저희가 덩박 쪽에서 그나마 저평가된 종목이라 몇 번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중에 했는데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129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발표를 38억 했거든요. 네. 그러면 장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즘 어제 같은 장이었으면은 크게 부러지거든요. 근데 장중에 8% 밀렸었습니다. 네, 한 방에 네, 네. 나오자마자. 그러는데 종가로 3%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2000년 섹터가 지금 강하다는 의미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종목별로 지금 실적이 오늘 12일이고 다음 주 15일까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금 종목별로 계속 쏟아져 나올 것 텐데 이 쏟아져 나오는 시향들 종목들 속에서 그게 잘 나오고 못 나오고 하지만은 못 나왔지만 컨센서스 떨어졌지만은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저 그걸 커버하고 올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업황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은 좀 매매하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여민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삼성의 폴더블폰이 미국 내 점유율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0.6 작년 기준 0.6%에서 올해 12%나 굉장히 급등했다고 합니다. 12%? 네. 점유율 자체가요. 삼성 폴더블폰들이 네 폴더블폰 자체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다 미국 점유율 늘어났다 기사 아침 나오면서 오늘 이제 소부장 쪽이랑 IT도 급등이 나오는데 네. 같은 종목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파인테크닉스라든지 뭐 KC바텍 같은 기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힌지 관련 종목들도 오르긴 했지만은 네. 좀 고무적인 것 같은 경우는 BHC라든지 LG노텍 같은 그런 종목들 휴대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품 섹터들까지도 전이가 돼서 올랐거든요. 특히 LG노텍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며칠 전까지만 어려웠는데 어제부터 그 추세를 뒤틀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몇백 원만 더 오르면은 신고가입니다. LG노텍이. 네. 예. 정말로 약했었거든요. LG노텍 네, 같은 네, 경우. 네, 네, 네. 그 제 보고서 잠깐 살펴보니까는 다른 뭐 저기 광학 모듈 사업부라든 이쪽은 그래도 적당히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 패키지 기판 사업부 매출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익단 자체도 그쪽에 급등하고 있었고 그럼 내년 이익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애드시킬 수 있기 때문에 LG노텍이 먼저 치고 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저 입장에 봤을 때 이노텍이 치고 가야지 다른 IT 소부장 종목, IT 종목 그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다른 종목 치고 가는데 오늘 그 모습이 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코스닥이 분위기 전환했다는 부분 자체는 확산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는 네. 그게 이제 다음 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확산이 되면은 그 다음 차례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매 자체도 물렸던 종목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이 되고 다른 섹터를 찾게 되고 그럼 지금 안 오른 섹터가 그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 우리 저기 중국에 합의했다 하니까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탄소 포집 쪽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현금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매매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장이 단순하게 43포인트 오르고 코스닥이 16포인트, 1009포인트 와서 그래도 지수상으로 좋았다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물려있고 그 섹터 IT 소부장 엄청 물려있거든요. 네. 그런 그 종목들 자체가 순환매가 도는 게 보이니까는 아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에는 역시 더 이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럼 홀더블 뭐 LG노텍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이게 2차전지 갈 때 마지막에 끝단에 갔었던 종목 우리 기억을 해보면은요. 알루미늄 박 해가지고 알루미늄 관련주 오늘 알루미늄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오늘 지금 삼화알루미늄 상한가 쳤고요. 예.
근데 물론 그 알미늄 섹터 자체의 종목들의 기본적인 실적은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처음 알루미늄 방 얘기 나오고 그 스터디를 했을 때 그 전 2차 전지 그 내에서 들어가는 비중이 0.몇%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익단은 증가한 폭은 적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약간 테마선으로 쭉 올라갔어요. 한 며칠을 거의 밑에 따블이 날 정도 올라가다가 지금 오늘 오른 거 빼놓고는 거의 그 자리거든요. 네. 원래 올라가기 전 수준가에 빠져 있었어요. 고점대에서 40% 빠진 거죠. 그런데 네. 오늘 밑에서 상한가를 치면서 삼화알미늄, 남선알미늄 이런 알미늄 회사들이 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종목을 찾을 때 그때 어떤 게 올랐었지? 천보, 전해질 올라가면 뭐 이런 식으로 2000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기분 좋게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유, 하여튼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도 굉장히 그 상기된 네. 기분 좋은 기분 좋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죠? 아유, 원래 진짜 잘하시는 네. 분인데 빠질 때만 와가지고 저는 너무 빠질 때만 오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원래도 저렇게 잘했는데 네. 장이 빠졌으니까 네, 그때 좀 못 보여주셨죠 실력을. 하여튼 다음 주도 수요일 구매 계속 좀 잘 좀 되기를. 그래서 네. 이런 밝은 박현상 사진 계속 보고 싶고요. 네. 또 좋은 리포트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게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차주 전망 레포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네. 첫 번째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다음 주 전망을 한 시장의 온도라는 제목이에요. 시장의 온도.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코스피 밴드는 2,900에서 3,000 포인트로 좀 잡았고요. 2,900에서 3,000. 예, 예. 일주일 동안 밴드를 아, 좀 더 높게 잡죠. 뭐 3천에서 3,100이면 더 좋을 텐데 네. 일단은 잡았고, 내용을 봤을 때 테마성 위주의 종목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12개월 코스피의 12개월 포워드 퍼 같은 경우가 네. 10.3배 정도 수준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 정도 하면은 연초 수준까지 빠진 상황이라 하락 메리트가 크진 않지만은 네. G2 중심의 물가 지표, 이번 주에 계속 발표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그래서 물가 지표라든지 경기 민감주가 추가 감익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크게 올라가는 상황보다는 그러더라도 지금 정도의 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다라는 부분이고, 그 이유를 얘기할 때는 다음 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좀 이벤트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프 카카오라 그래가지고 카카오 계열사들이 16일에서 18일 사이에 계열사별로 전략 및 방향성을 발표하는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가 아마 이제 카카오페이도 발표를 할 거고 네. 카뱅이라든지 여러 계열사들이 발표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가 일단 IT 소프트웨어 저 회사들의 그러니까 주가의 수준에 좀 어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G스타 기억이 나시죠? 게임 박람회. 네. 예전에 게임즈 안 움직일 때는 움직일 땐 G스타 뭐 한다라고 제 몇 년 전 기억을 막 해요. 네. 근데 오랜만에 G스타랑 기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즈가 하나 각광을 받아 움직이니까는 G스타가 2021이 17일에서 21일까지 다음 주에 백스코에서 좀 예정되어 있는 거죠. 네, 부산에서 네. 백스코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특징적인 같은 경우는 메인 스폰서로 왔을 경우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크래프톤이 참여를 하는데, 최근에 회자가 되고 있었던 NC라든지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는 참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체 행사로서 참여를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각자의 전략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크래프톤이나 위메이드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NFT라든지 P2E 같은 콘텐츠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참여할 기업과 참여하지 않을 기업, 참여한 기업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서 어떤 콘텐츠를 발표하느냐, 이것은 일종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그것들이 네.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시장의 온도를 네네.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NA투자증권에서는 주식시장도 다음 주 밴드를 얘기를 하는데 네. 제목이 이 또한 지나가리다 라는 제목이고요. 별로 안 좋게 보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약세장의 이 고통도 곧 지나가리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승 요인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정상화, 뭐 베트남에서 공급 불안 요인 좀 해소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고,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기대감, 그러니까 화이자의 이제 팍스로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상승 요인이고, 하락 요인은 물가 불안 지속, 그리고 연말 개인 대주주 이런 얘기는 그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 요약을 하자면은 1억 두 가지의 하락 요인들이 이중고를 겪는 중인데, 양도세 물량 같은 경우는 일회성 이벤트고 그리고 물가 불안까지도
생각보다 차질이 완화될 조짐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 장기약제 절대 아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지나갈 것이다 하고 관심 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항공 이런 쪽을 좀 업황별로 좀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15일 날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알고 1차전 2차전 쪽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라든지 그리고 CJ 그리고 동아기업 롯데지주 같은 기업들이 일단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실적 발표를 좀 미리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 레포트들도 그렇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도 그렇고 일단 오늘 하락 부분이 빨리 돌려야 되는 부분을 항상 생각했었고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직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오늘 한 100포인트 땡겨버리라고 올라올 때 그만큼 빨리 올려놔야지 그만큼 또 다른 우리가 이제 종목별로 빠지는 거에 악재를 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만큼 저기 기분 좋게 마감을 하고 왔습니다. 자꾸 우리 차장님은 시장한테 뭘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명령을 해주시네. 100% 100포인트 올라라. 100포인트 올라라.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우리 박현상 차장님 맞이하고 또 보내드릴 수 있어서 아주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전망 들어야죠. 네, 다음 주. 우리 박 차장님 다음 주도 자신 있습니까? 다음 주도 자신. 아, 타이밍 놓쳤어요. 여기서 바로 자신 있습니다. 나왔어야 올라갑니다. 되는데. 올라갑니다. 하셨어야 되는데. 3,050포인트까지 봅니다. 아, 3,050포인트까지. 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전고점 부분까지 봅니다. 아, 저도 오늘 상승이 되게 기분 좋은 상승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좀 더 우리 예. 아, 전문인도. 12월 달로 네. 가면 갈수록 이제 대주주 과세에 의한 이 수급 교란 요인이 과거 제가 한 10년치 보면 이렇게 10월, 11월에 좀 심하게 이 대주주 과세 요건에 의한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 반대로 12월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더라고요. 아, 예, 예. 네. 아, 10월이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네, 네, 11월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좀 담는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현상 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파이팅 넘치게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 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 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 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